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고요. 오늘 찬양은 내 안에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될 하나님 주신 것들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1, 2, 3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오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참 기도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쓰고 정복하는 참 성공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각자 받은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누려야 될 귀중한 비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이만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군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전도가 임하게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 정복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복음 안에 주어지는 참된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만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므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오늘 누리실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완전 정복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하게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나라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말며 현장을 전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승산의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참된 기도를 누리는 승리자들이 되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언약 붙잡은 신앙 고백으로 성공자의 길을 가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한 시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 주어지는 축복된 응답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 잡은 신행 고백으로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축복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